엘리플러스365의 비즈입니다. 플루트 잘 불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매일 하는 플루트 연습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많이 알려드렸던 게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모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플루트를 이제 불려고 이제 악기를 꺼냈잖아요. 그래서 조립을 다 했습니다. 조립을 한 상태에서 악기를 갖다 댑니다. 그리고 내가 부를 수 있는 가장 쉬운 음정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솔, 아니면 레, 아니면 시, 뭐 어떤 음정이든 간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부는 거예요. 저는 시를 부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났으면 이 입술의 위치랑 을잘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떼는 겁니다. 다시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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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면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 절대 악기를 이렇게 보면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오로지 아랫 입술의 느낌. 아랫입술의 느낌으로만 이것을 기억해서 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연습할 때는요, 뭐 사실 한 5분 정도 하면은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5분 동안 그냥 진짜 그것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많이 한 거거든요. 그 정도씩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뭐 진도 나가든가 뭐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첫 번째. 그래서 어떤 소리든 간에 한 번에 바로 내기. 저음이든 중음이든 고음이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갖다 댔잖아요. 갖다 댄 상태에서 어떤 음정에서 시작을 해도 좋으니까 어떤 음정에서 시작을 했든 간에 반음으로 내려오는 것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4개씩 끊어서 전 지금 했는데 2개씩 가든 3개씩 가든 4개씩 가든 정하셔가지고 반음 스케일로 내려오는 거 먼저 머릿속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아까 그 음정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올라가는 걸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연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연습을 했으면 사실 손가락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스케일 연습을 합니다. 자, 오늘은 며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스케일을 봤을 때요. 뭐, 그냥 C메이저부터 해서 쭉 이거지. 다장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있잖아요. 근데 샵이 몇개 붙고, 플랫이 몇개 붙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그거를 쭉 나열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오늘 일일은 다장조. 예, 네. 2일은 뭐, 바장조. 뭐 이렇게 하면서 3일은 사장 쪽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게 이제 오케이 오케이 맞았다 맞았다 하면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틀리면 다음 날도 그걸 하시고 예. 예를 들면 이렇게 다 올라가면 뭐더 좋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옥타브 정도만 한 옥타브 정도만 그렇게 해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2일차가 됐어요. 그러면 바장 쪽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3일차가 됐어요. 그러면 G 메이저 네, 사장 쪽까지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밥 먹고 나서 그냥 플루트 부를 때는 무조건 이걸 한 다음에 시작하세요. 그러면 한 그래도 한 20분, 30분 정도는 이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곡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플랫폴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머릿속에서 꺼집어내려고 해야지 내 실력이 되지. 악보 보고 그거 한 다음에 까먹어버리고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외워서 하는 습관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로트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데일리 플러스 365가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